반월공단이요, 여기가. 어서 가서 커피 한잔 마시지 그러냐? 어? 퇴근 시간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? 퇴근 시간이랑 뭐 똑같지 뭐. 차가 얼마나 된다고? 어허. 그렇구만. 이게 운전할 만해? 참 스무스하게. 네, 알았어. 한상필, 우리 그 건물주님, 응? 안녕하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엊그저께 저기, 아니 뭐 또 시끄러운가 봐. 전자타워 또 시끄러운가 봐. 뭐, 선사장님 엊그저께 통화 한번 했는데. 아니 그냥 건물 그냥 사보려. 그거 상필이 형이 사면 되지. 그걸 뭐 이렇게 쪼개놓고 그냥 응? 책임. 아 어떻게. 야 저 1층에 정액 좀 어떻게 안 돼? 허가 좀 내줘봐다. 아이 형 나 그거 들어가자 또. 아 나 정가가 두 개 들어가고 이게 어? 어? 야 저 아 그래요? 뭐 좀 빈디 있으면 또 어떻게 상필이 형 빼고 어떻게 안 돼? 응? 나도 저 계룡산에 저 펜션 좀 하나 좀 운영하고 싶다 진짜. 어? 많이 올랐지 요즘에 펜션값 많이 올랐지. 어 정말 잘했어. 많이 했어. 많이 잘했어. 그때 부럽더라고. 어? 아니 뭐 자 아니 뭐 저기 있지 갈마동에 그냥 조막해. 그래. 되게 항상 생각나더라고. 타원 지나가면은 아 상필이 형 혼자만 돈 벌고 있을 텐데. 아 배고프더라고 맨날 지나갈 때마다. 아 상필이 형 뭐 아 이게 컴퓨터 일을 다시 해야 하나. 어떻게 AS 요즘에 얼마 봐도 출장 AS 얼마 요즘에? 저기 그 어차피 아유 그래 옆에다 붙이고 다녀야겠다. 컴퓨터 저 정육점 하면서 옆에다가 컴퓨터 AS도 그냥 덤으로 해드린다고. 배송기사 저 출장 보내고 AS 보내고. 어? 요즘은 다 불러서 하더만. 요즘에 이렇게 AS를
저기 뭐야 저 그 다들 잘 계시죠? 계셨던 분 10년 전에 다 계셨던 분들 다 잘 계신가? 아 어? 송사님밖에 안 계셔? 타운에? 저기는 저기는 저 형님 그 누구지? 아 누구더라? 상혁형은? 아 펜션만? 오 아 뭐 새로 들어온 분들도 있어? 아 있겠지? 새로 들어온 분들도? 근데 그 내가 저기 며칠 전에 거기 잠깐 일이 있어갖고 우리 거래처 대표님 거기 뭐 저기 계셔갖고 잠깐 들어갔는데 어우 다 뵀던데 1층에 깜짝 놀랐어 많이 뵀던데 원룸처럼 바뀌었던데 상필형이 곧 이제 뭐 재개발 추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운 때문에 안 되는 거지? 원룸 진상. 아. 상필형 몇 개 갖고 있어? 한 대여섯 개 갖고 있지. 카누로. 두칸? 예전에도 두칸 있었잖아. 10년 전에도. 아. 그렇구만. 그 나중에 그, 아, 재개발해도 그게 뭐 지상, 그 지상권인가 뭔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 아니야? 토지가 좀 있어요? 아닌가? 아이고. 그리고 저기. 그렇지. 펜션은 지금 형 두 개 갖고 있어. 하나 갖고 있어. 세 개인가? 아, 건물 하나만 갖고 있는 거요?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. 그거 저기 뭐냐 거기는 막 엄청 개발됐던데 막 도로 겁나게 넓어지고 어 깜짝 놀랐어 그 동네 갔다가 어휴 엄청나게 올라왔을 것 같은데 세종하고 같이 개발되면서 형님 거기 지금도 거기 사실 거 아니야 거기 아파트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야 어 두산동으로 이사 왔어? 거기 있잖아 무슨 아파트인가? 거기 무슨 아파트인가 어 수정 아파트 맞아 아 그렇구나 아 송사님도 결혼 아직 안 했잖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요 안 가는 거요 못 가는 건 아닐 거고 뭐 귀찮아서 안 가는 거잖아, 그지? 귀찮아서. 내가 볼 때는 귀찮은 것 같은데. 아. 아, 그러니까, 김성수 대표님, 갔다 오신 거 아니었어? 나는 갔다 온 줄 알았더니. 아, 여기 와. 타운이 좀 문제가 있구만. 그, 저기, 전자파 많이 쏘여서 그런 거 아니야? 응? 아, 그래. 좀 그런 게 있더라. 내가 봐. 그, 내가 타운에서 얼른 나왔잖아. 어우, 타운만 들어가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. 아침마다 이게. 얼른 나왔지, 내가. 알았어요. 한번 지나가면 들릴게요, 또. 예.